喵。안녕。너무오랜만이죠。너무오랜만이야。워라채아안녕하세요기다리고기다렸어요나도잘있었어요너무오랜만이어서너무오랜만이야그쵸이렇게하는게맞나 여러분지금한지금시각한6시4분이잖아요오늘은월요일4월18일진짜그래서오늘길게는못하고조금짧게짧지만여러분들이랑같이너무오랜만이기도하고얘기하고소통하고싶어서왔어요오늘은솔요일 얼굴형으로힐링이야나도힐링이야같이이렇게얘기하는거너무힐링이야그리고오늘은제가또킨이유가요즘제가자주듣는플레이리스트그런것도같이공유하고들려드리고하면서얘기많이하려고왔습니다나도보고싶었어월요나는진짜월요일이어떻게보면은쉬다가와서힘들잖아요근데같이함께한다는것만으로도진짜힘이나고좋은것같아그래서난진짜내가비록요정까지는모르겠지만 월요요정이라고이렇게만들어주신별명이너무감사하고좋은것같아그래서오늘도힘을드리러왔지노래좋죠여러분제가진짜좋아요즘자주듣는노래들요즘또날씨가봄이잖아요이제곧지금봄인가이제그렇잖아요그래서얼굴이안보이는데약간살짝가까이내일상여름이에요그쵸블루와핑크그리고화이트를함께한오늘셀카에서도막이러고찍었는데제플레이리스트천국꽉꽉채있죠그쵸순서기준이따가한번다말씀드릴게요사실딱히막나만의기준은없어요하지만여러분지금저녁드셨나요아직안드셨겠죠제30초근황브리핑은부탁해요오늘아니면최근에맞아저진짜요즘드라마그넷플릭스에서드라마를굉장히많이보고있는데제가진짜재밌게본최근에끝까지다본거는그마성의기쁨이라고예전에했던드라마인데그것도보고25 21도보고우리들의블루스그것도되게재밌게보고있고디어마이프렌즈제가써놨어요여러분들한테말씀드리려고예전에드라마그때공유한다했었잖아요그래서진짜많아요제가아까그넷플릭스로그여태까지최근에본게뭔가를이렇게보는데진짜많이본거예요그래서이따같이공유해야겠다그랬어요맞아요
3, 4월의 채소리는 3, 4월의 채소리는 즐겁게 약간 진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조금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책도 읽고 드라마를 진짜 영화랑 많이 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플레이리스트 고민이 근데 저는 요즘 행복해요. 진짜 좋아요. 기타도 열심히 치고 보컬도 열심히 배우고 약간 꽃도 보고 제가 지금 튼 노래가 요즘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인디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고 찾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진짜 좋은 노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드려야겠다 싶었죠. 요즘은 기타 뭐 연습하냐고요? 그것도 제가 엊그제 일정이 있어서 하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 제가 기타를 연습할 수 있는 곡들이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요즘은 엊그제는 화성악을 공부했어요. 엊그제 레슨 때는 얘가 자작곡에 관심이 있어서 아직 미완성이지만 좀 코드나 화성악을 배우고 있고 기타 치는 거는 노래하는 거는 요즘에 유나 선배님의 6년 230일 그거 마지막으로 했고 그거랑 또 뭐 있지? 잊혀진 계절 이것도 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러분 이 곡 꼭 들어보세요. 이터널 선샤인. 제가 맨날 영화 추천할 때 이터널 선샤인 추천했잖아요. 근데 노래로도 어떻게 그냥 우연히 하다가 이터널 선샤인이 있어요. 들리시나요? 되게 요즘 날씨와 딱 떨어지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컬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죠? 근데 지금 각도가 뭐구만 이렇게 얼굴이 잘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쵸? 잠깐만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예쁘긴 한데, 그쵸? 이렇게 위에서 하면 그냥 난 댓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로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So how did she do it? Tell me how you did it. 그래서 차차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꾸준히 열심히 감사하게도 배우고 연습하고 있으니까 다 들려드릴게요. 정말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잖아요. 버스킹이나 실제로도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근데 곧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마 채술만 보다가 청순술 보니까 너무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So how did she do it? Tell me how you did it. Wonder how much I'm hurting.
얼마 전에 휴방이 봤는데 상황극 연기 너무 잘해서 세상 감탄했어요. 그거 너무 재밌어. 휴방이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로이의 What's wrong with you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것도 재밌었고 그때 위원님과 함께 연기 호흡을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벚꽃이 벌써 떨어졌어요. 거의 다. 좀 슬프죠. 그래서 우리 막 그 벚꽃 셀카도 회사에서 찍고 저희 합정역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진짜로 벚꽃 그 길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때 굉장히 벚꽃 벌써 굉장히 그때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되게 예쁜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합정 벚꽃 봤죠. 마지막 그쵸. 아 유명해요? 저는 되게 가까이 있어서 유명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근 그날 오랜만에 그때 예전에 함께 했었던 친구와 맞아요 친구랑 같이 걸으면서 같이 막 네컷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앞에 거리 쪽 벚꽃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진짜. 제가 다락 빌딩의 최고. 합정 아 무슨 말 하려는데? 아 맞아. 합정 그 꽃길을 거기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 나름 잘 찍는다 하고 찍었는데 저보다 우리 팬분들이 더 잘 찍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다 보거든요? 보는데 진짜 카페든 댓글이든 다 보는데 진짜 저는 다 저장했어요. 그 벚꽃 사진에 레전드를 찍으시더라고요. 어디 갔어? 제가 배경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맞아요 수지 맞아요 진짜 너무 매일매일 연락하고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제 셀카를 이겼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이겼어요! 진짜 벚꽃은 이겼어요. 벚꽃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 공유해볼게요. 제가 정말 밤에 찍었었거든요? 응! 어디 갔지? 아 밤이 아니다. 낮에도 찍었었다. 일단 밤에는 이렇게 응, 아 근데 약간 더럽네? 핸드폰 액정이? 잠깐만요. 응. 짠. 그리고 낮에 찍은 것도 있는데 어디 갔어? 왜 없어? 여기 있다. 아 이거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아 여기다 거리 있겠다. 찍었습니다. 네. 혼자 막 보여주고 뿌듯해하고 있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잘 찍진 못하였지만 우리 팬이들 보여줘야지 하고 찍었어요. 에이 무슨 또 이게 하늘을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바람 쐬고 자연을 보면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배경 사진? 알겠어요. 제가 한번 근데 이 밤 사진은 밤에 이 벚꽃은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때 수지랑 같이 그 만났을 때 찍은 건데 제가
보여주고도 같이 너무 잘 찍었다고 내가 너무 잘 찍었어 막 하면서 서로 이건 진짜 잘 찍었다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팬분들도 같이 공유해야겠다 꼭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보니까 아, 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막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의 감각으로 잘 찍어봤답니다. 에이 여러분들 진짜 더 너무너무 잘 찍으시잖아요. 에어드롭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키세요. 에어드롭으로 보내달래. 너무 웃기다. 자 조용히 한번 켜보실까요? 그림 속에 빠져버린 것 같아. 보이니까 윙크랍니다. 날씨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러나 밤에는 좀 쌀쌀하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제 배경화면이고요. 지금 듣는 노래는 제가 진짜 매일매일 듣고 있는 네이비 쿼쿼님의 선배님의 With You라는 곡이에요. With You 너무 좋죠. 제 취향 저격 곡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따 퇴근길에 혹은 하루에 한 조금씩이라도 산책을 하시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햇빛을 쐬면서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채소 언제 볼 수 있냐고요? 목 채소는 자주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이것도 있고 네이비 쿼카님의 곡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With You도 좋고 You and I도 진짜 취향 좋은데요. 짠. 네 여러분 내 지문 방지 이거라서 아, 오늘 올려드린 볼륨 셀카는 언제게요?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제가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그 마법에 촬영했을 때예요. 마법에 촬영했을 때고 정확히 4월 3일이네요. 마법에 했을 때입니다. 취저예요? 진짜? 이러고 찍었었네. 그게 마침 블루톤의 네일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오늘 옷을 블루였던, 인디 블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 딱 맞다! 이러면서 이러고 계속 찍었어요. 너무 TMI였죠. 약간 그거보다는 마법 했을 때예요 라고를 원했는데 저는 정말 정확하게 날짜까지 공유하는 저는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저 항상 C컬 자주 하다가 웨이브 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웨이브 한 건데? 진짜로 오랜만이에요. 한 거의 아닌가? 이런 붉은 웨이브는 되게 오랜만 아닌가요? 아닌가?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는 한결같은 채소리? 맞아요. 진짜 한결같긴 해요. 한결같아요. 고마워요. 저의 TMI는 언제든지 환영해요. 아까 오늘의 TMI 여쭤보셨는데 오늘의 TMI 아메리카노를 한 잔만 마셨다. 이게 TMI가 됐나요?
그쵸. TMI 그런 TMI 좋죠. 그럼 또 자세한 TMI. 나는 곱창끈으로 머리를 묶었다. 나의 빗은 노란색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렇게 반지를 꼈다. 평소에 잘 안 마실 때도 있고 한 번 마시면 두 잔씩 마실 때도 있고 근데 하루 한 잔은 필수 아닙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래도 취조예요 진짜 2주년 브이앱 다섯 번 넘게 봤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저 그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때도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진짜 재밌었지 10잔씩 마 아니요 저 근데 커피 그렇게 자주 마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한 잔 마셨다 아직 커피의 맛을 모르시는구만 웨이브 자랑하려고 묶고 있다가 일부러 풀어준 거야? 심쿵했잖아 당연하죠 원래 묶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는 묶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흰색 배경이어서 어떤 묶을까요? 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흰색 배경이어서 뭔가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정하로님의 곡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자주 듣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곡도 좋아요. 추천합니다. 다 들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핑계를 대고서 이 사진을 보면서 집에만 있었어 그냥 욕심이 많아서 상처를 내면서까지 쉬고 있었던 걸까 생각이 들었어 사랑한단 말이 잘 되질 않았어 혼자가 편하단 착각도 약간 이런 노래예요 떼버렸어 이러다 말겠지 그냥 쉽지가 않아졌어 속에서 제 픽 플레이리스트 다 들어보고 소감 남길게요 오 좋아요 약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뎁트 선배님의 이터널 선샤인 그런 곡 이런 곡이 제 취향 전곡이에요. 요즘 자주 이런 류의 곡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생각이나 감정 진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저의 요즘 저의 그런 공유된 감성이나 감정이나 약간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아빠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기준은 없는데 진짜 제가 다양하게 들어요 랩이나 힙합도 듣고 발라드도 듣고 선배님들의 어쿠스틱 곡도 듣고 진짜 다양하게 들어서 음악도 많이 듣고 새로운 곡들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차트에만 있는 거 듣지 않아요? 전 차트는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약간 마이너한 감성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듣습니다 제가 설탕 인간이어서 커피 마시면 녹아버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아이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노래 추천해주세요. 노래 추천해도 되죠, 당연히. 저 진짜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고. 진짜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하죠. 근데 못 친 지 좀 오래됐는데, 막, 잘 쳐요, 저. 고등학교 때 한번 막 스윙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치고, 꼭, 너무 재밌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도 있고, 땀도 쭉 빠지고, 진짜 재밌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할아버지랑 같이 배드민턴을 쳤었어요. 그 기억이 되게 나는데,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배드민턴 치면서. 그래서 배드민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막, 퐁퐁, 핑퐁 할 때 되게 이렇게 착하고 하면 스릴감이 넘치잖아요. 성취감. 그래서. 잠깐만요. 저 적을 거예요. 추천해주신 거. 아,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찍어야겠다. 찍었어요. 진짜 웃기죠? 댓글을 찍는 거죠. 한번 꼭 다 들어볼게요. 고마워요. 맞아요. 시 공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의미 있고. 월요일만 되면 제가 그리워요? 그걸 노렸어요. 아싸! 나도.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하다. 아싸! 오케이. 이것도. 최초다. 댓글 찍는 사람. 왜냐면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을 못 하잖아요. 댓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같이 배드민턴 칩니다. 나도. 같이 치자. 한강에 같이 치고 끝나고 치콜. 치킨이랑 콜라랑. 너무 보고 싶어. 시작하니까 심장이 뛰어서 웃음을 잘하고 있잖아요. 아, 사진 찍혔어. 맞아요. 자, 여러분 V 한번 지금. 한 번 더 지금 찍어야 되거든요. V 해주세요. 짠. 너무 예쁜 케이스예요. 그렇죠. 제가 약간 거울 셀카 약간 찍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요즘 거울 셀카 여러분 찍으시나요? 자, 이렇게 딱 찍고 막 그렇답니다. 본인 핸드폰, 제 핸드폰에 들어가서 캡처하면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노래 틀고 있어가지고. 이 벚꽃 사진 진짜 너무 예쁘죠? 오늘의 룩? 오늘의 전체 룩? 맞아요. 청바지 입었어요. 오오. 또 근데 안 보일걸요? 여기서 서도 안 보여. 어, 어떡해. 청바지. 아무튼 청바지 입었어요. 끝날 때 한번 슉! 딱 해서 일어나서. 베이비 하트 잘했어요. 다들 스크린샷 타임 했구나. 브이라고 하트를 했어? 잘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파괴. 아니요, 책상 멀쩡해요. 아주 멀쩡하고 지금 제 발이 굉장히 아픈데 괜찮니? 괜찮아. 다행이다. 조심해야겠군요. 그쵸, 청바지 입은 거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조심조심하겠습니다. 바보 목소리 낼 때 귀엽다고요? 칭찬할 때? 유나, 맞아, 유나 선배님 곡, 저 사건의 지평선. 진짜 그거, 원 플러스 원, 아, 뭐야. 1대1. 1 플러스 1. 그거 있잖아요. 한국재생. 아, 어렵다. 한국재생 해놓고, 진짜 3일간 내내 그것만 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진짜 한번 들을 때, 계속 그거 듣고 있는데. 진짜 그거 들을 때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진짜 유나 선배님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와와 이러면서 그랬답니다. 그랬어요. 또 이 노래 났다. 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With You, 네이비쿼카님의. 자 여러분들 저도 공연 지금 해볼게요. 이따가 끝나고 다 들어볼 거야 댓글로. 네이비쿼카님의 With You, 서액터 데트님의 이터널 선샤인, 그리고 또 연 유나 선배님의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내 선배님의 한계, 정화로 선배님의 마음, 이석훈 선배님의 사랑은 또, 그리고 또 유나 선배님의 6년 230일 트룰리, 그리고 소란 선배님의 연애 같은 걸 하니까, 그리고 그레스 선배님의 포토걸. 제가 너무 빨리 말했죠? 그래도 다 알아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플레이리스트 공유?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왜냐면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원 플러스 원에 다들 빵 터졌구나. 살별. 들은 순간도 때도 매일 함께 해준 너에게 고마워. 해를 보면서 제 다양하게 듣죠. 맞아요.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낼 수 있는 손편지, 손편지 저 진짜 다 찍어놓거든요.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읽으면서 아까도 진짜 힐링했어요. 아 진짜 감사하다. 진짜 이게 예전 것도 올 때마다 항상 제 필수 코스거든요. 하면서 밤에도 보고 그렇게 보고. 너에게 고마워. 해를 보면서. 부끄럽게. 부끄러워요? 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진짜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한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비밀인데 되게 말했어. 또 최근에 이 곡도 되게 좋아요. 진짜 저도 저만의 공간이 생기면 그 다 만들어서 창고? 손편지 방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절대 좀 버리지 않고 정말 다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손편지 방을 따로 만들어서. 누나 선배님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다시 읽어주지 않는다. 괜찮다. 저도 막 시끌시끌한 노래 듣냐고요? 당연하죠. 가끔씩 운동할 때나 이렇게 피곤할 때나 EDM도 듣고, 해외 팝 EDM도 듣고 그렇습니다.
아우 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악필이든 뭐든 그 정성이 중요한 거죠. 저의 좋아하는 버킷리스트? 이번 연도는 많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좀 버킷리스트? 조금 더 경험도 많이 해보고 같이 우리 열심히 버킷리스트? 모르겠다. 진짜 제가 버킷리스트 많거든요. 뭐 친구들이랑 뭐 등산 가보기 뭐 이런 소소한 것들. 운전면허 따기. 맞아, 저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 여행 가기. 팬분들이랑 같이 뭐 노래 들려드리기. 같이 만나서 내가 직접 커피 만들어 드리기. 팬분들이랑 운동회 해보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진짜 쓰면서 간절히 쓰고 매일매일 바래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버킷리스트. 맞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이 오래오래 보면서 자주자주 보면서 함께 하는 게 진짜 제 가장 큰 버킷리스트 소원이에요. 자주 보기. 진짜. 그래서, 어머.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 이런 거. 버킷리스트? 여러분들도 하나씩 말해주세요. 어떤 거 있어요? 약간 좋다. 그렇군. 또 버킷리스트래. 플레이리스트. 튤립도 좋아요. 데트 선배님. 저랑 배드민턴 치는 거요? 진짜 저도요. 저 진짜 잘 쳐드릴 수 있어요. 많이 듣기죠. 제가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될 때 많이 못할 수 있으니까 캡처 타임을 지금 할까 봐요. 어때요? 우리 캡처 타임에서 나도 여러분들 찍을 거니까 같이 V 해야 돼요. 짠. 하트.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지? 짠. 하트가 안 나오잖아. 다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떡해? 너무 귀엽다. 뿌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뿌이 보면서. 뿌이 같이 해야지. 나만 하면 안 되지. 우리 같이 해야지. 우리는 운명이잖아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네컷 포즈 추천해달라고요? 저 인생 네컷. 아까. 인생 네컷?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어려워요. 요즘은 이렇게 찰칵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식상하고 짠! 짠! 그리고 그냥 한번 안 웃어줘야 돼. 그럼 한번 머리 넘기고 약간 머리 넘기고 이렇게 내가 알려준다면서 못했어. 아무튼 이런 거. 자, 다음 해볼까요? V 했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꽃받침도 해주자. 꽃받침 내가 아까 너무 많이 한다 했지만 그래도 많이 해도 해야죠. 그쵸? 이거 꽃받침. 맞아, 요즘 손가락 아래로 내리면서
그것도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유행에 굉장히 이거 맞죠? 맞나? 그래서 마지막 하나로 이제 저는 안녕 해드릴 것 같습니다. 치통샷? 그리고 이제 갸루! 안녕. 오늘도 진짜 너무 같이 플레이리스트도 공유하고 너무 행복했다. 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렇게 제가 다 다시 말씀, 아까 속사포로 말했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시간이, 아 근데 잠깐만, 저 진짜 몰랐던 게, 우와 진짜 몰랐던 게 저 벌써 40분이 지난 줄 몰랐어요. 진짜 진짜 몰랐어요. 제가 뒤에, 어머, 진짜로 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은 너무 빨라. 다 책임져, 날 책임져, 알았죠? 그래서 너무 짧지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찾지. 야, 거의 정면샷이다. 이거 무슨, 이거 뭔지 알지?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월요일, 진짜 오랜만에 월요일에 채소리였는데 조금나마 퇴근길에 웃음이 나셨다면 나는 성공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다. 나도요. 저도 여러분 가까이 오면 심장이 남아나잖아요. 그럼 더 가까이 올게요. 저녁 꼭 챙겨드시고 이제 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진짜요? 가까이 오면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가까이서 마지막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오늘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반모를 해야겠다. 반모. 여러분들 반모 좋아하시고, 이제 반모 잘하거든.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응? 너무 재밌었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또 놀러 올게요.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이 곡 다 끝나면 딱 영화처럼 딱 종료할 테니까, 아, 반모한다면 반모. 여러분들 제가 인사하면서 탁 끌 테니까 또 봐. 반모 실패? 아니야. 잘, 밥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안녕, 너뿐이야. 안녕.